우리 소리 토파보기 소리야 놀자. 8월에 내린 비가 장마철에 내린 비보다 더 많이 왔죠. 그렇습니다. 그 덕에 바닷물 수온은 다행히 떨어져서 폐사하던 물고기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잦은 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맨날 좋은 날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나쁜 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순리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힘들면 힘들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좀 힘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응원과 우리 소리 한 자락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자, 네. 여러분의 치어리더 상사디아 응원단장 최고의 경기민요 소리꾼 최수영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오늘 또 완연한 가을이네요. 그죠. 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동안 조금 오늘 일찍 도착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일광욕을 좀 하는데 일광욕.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등은 따끈따끈 햇볕에 네. 따끈따끈하고요. 비타민 많이 가져가셨네요. 네. 비타민 D 지금 네. 충족하고 왔고요. 바람은 선선하게 꽂히는데 그냥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너무 하늘도 너무 청명하고 마치 정말 그림 같아요. 수채화처럼. 가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 언제부터지 하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인가 싶을 때부터 가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절은 그새 더워더워 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어느새 입추 오고 말복 가고 가을이 와 있는 거였어요. 진짜로요. 네. 참 시절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네. 오고 갑니다. 네. 가을 가기 전에 만끽해야겠죠. 네. 좋아요. 떠나고 싶다. 우리 소리 여행 가야죠. 지난주에 그 청춘별곡 때 배운 네. 그 이 몽군포 타령 네.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더 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뜨겁다는 얘기는 네, 좀 어렵다라는 우리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버벅댔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한 주 더. 왜냐면 우리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수정 선생님과 1대1 맞춤식 교육 해보고 싶으신 분들 용기 내셔서 부담하지 마시고요. 네. 02-300-991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이 그 선생님 팬들이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화하셔가지고 네. 저희랑 통화할 땐 네, 안녕하세요 하다가 자, 선생님 바꿀게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누가 그렇게 콧소리를 냈다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들었던 사람 다 그러던데요. 자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수정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연락 주세요. 자, 먼저 음악 듣고 몽군포 타령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수정 선생님의 노래로 몽군포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소리죠. 몽군포 타령 최수정 명창의 소리로 듣고 왔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울 텐데 우리 최수정 선생님의 입모양이라든지 호흡 또 표정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혹은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동덕궁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가능하시니까요. 가능하신 방법으로 참여 또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삼공구님께서는 보시고 계신가 봐요. 우리 최수정 선생님 보고 네. 어찌 이리도 고우실까 소리와 미모가요 참 친해지고 싶어요. 왕 친해지고 싶어요. 네. 그 소리 친해지세요. 배우는 거에만 집중해 주세요. 네, 선생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자, 이쁜 제 입을 뚫어져라 봐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네. 우리 장상곳 1절 했어요. 네. 금일도 상봉에 입 만나보겠네. 입 만나보기 전에 네.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그렇죠. 나 느끼고 싶다. 아, 왜 이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오늘 가을이라 이런가? 일광욕 괜히 했네요. 바투화 내버렸어요. 네. 이게 선생님 몽군포 타령이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서도 소리다 보니까 그렇죠. 끌 뭐 이를테면 그 얼르고 달래는 그런 소리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소리를 예. 네.
자, 우리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1절 장상곳 한번 정리할게. 제가 선창하면 네.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요. 장상곳 마루 시작. 장상곳 마루 예. 네, 여기서 아래턱에 에 발음할 때 주의하실 게 에 이렇게 열리면 힘이거든요. 아래로 소리가 쳐지면 안 되고. 옳죠? 연결해 볼게요. 장산곳 마루에 장산곳 마루에 북소리 나드 북소리 나 상봉에 그렇죠. 연결이에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소절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할 만하네요. 그러죠. 제가 들어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2절 갈게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너 또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당연한가 보군요. 자, 바람새. 바람새 좋다구. 자, 연결 시작. 바람새 좋다고 호탈지 말고 호탈지 나가게나 두
보세요. 가게나에서 가 위로. 아. 예, 가 밑으로 누르지 마시고요. 눌렀다 가게 가게 나 시작. 눌렀다 가. 보시면 몽금포 타령 같은 경우는 후렴이 네. 동일하지 않고요. 그 마지막 가사 소절수의 마지막 부분을 끝에 아~ 후렴에다 붙여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몽금이 개한포 들렀다 가게 나잖아요. 네. 마지막에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뭐지? 들렀다 가게라를 들렀다 가게라로 하시면 돼요. 아, 너무 헷갈리네요. 예. 에헤이오 에헤이오 에헤야 들렀다 가게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매기는 소절의 그 끝 부분을 후렴구에 붙여서 반복구로. 네네. 어허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유념하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에헤이요 꺾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놓는 에헤이요 요 그냥 놓는 거예요. 요 꺾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에헤이요가 다 분절되잖. 에헤이요 그렇게 지금 다 끊겨 들리는데 사실 전부 연결이에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그런 느낌들을 그리고 그게 훨씬 하시면. 좋네요. 네. 듣기에도 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이렇게 끊기니까 네. 이걸 다 하나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한 호반에 네. 자 에헤요 성원 씨 자신감 좀 가지세요. 왜 이렇게 지금 겸손해요, 자세가. 아, 약해졌어. 아, 왜 이렇게 약해져요? 저희 자. 일부러 틀린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진짜 일부러야. 아, 기특합니다. 이런 예를 보여주시느라고요. 자, 에헤요, 시작!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들렀다 가. 더 나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3절 갈길은 멀고요. 시작. 갈길은 멀고요. 행선은 어디니 늦바람 불라고 늦바람 불라고 까지 소절수 세 가지 네. 나가 보았는데요. 네. 1대1. 1대1요. 우리
최수정 선생님과 1대1 맞춤식 교육 원하시는 분들 023-00-99100으로 전화 제발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발 주시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몽문포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는 뭐 어쩌고 어이고 다행으로 잠깐만,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잠깐만 자. 우리를 살려주신 예. 하나님과 같은 존재 우리한테 너무 집중됐던 거 분산시킬 수 있네요. 나 자. 진짜 이거 압박감이 와. 이거 어떻게 우리 못하는데 이거 소리. 자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자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투수 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예 서울에 살고 있는 박금순입니다. 박 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선생님과 예 선생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네. 구세주님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시네요. 자 저도 배우려고 왔는데요. 네 지금 배우는 네. 시간 맞고요. 차근차근 한 소절씩 지금 몽군포 타령 배워봤는데요. 일단 네. 먼저 소리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 예, 배운 대로요? 네, 저하고 지금 네. 함께 배워본 네. 대로 불러보실게요. 장산곡부터 네. 시작! 장산꽃 마루에 목소리 나더니 금일도 장봉에 님 만나 보겠네. 하나 더 갈게요.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오호 정황님 조른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정황님 조른다. 아우 잘 들었어요. 김금숙님. 네, 박금숙님. 박금숙님. 네. 아 지금 뭐 충분히 좋으시고 한 가지 숨을 너무 충분히 쉬신다는 거. 박자 약간 늘어질 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노래를 하시는 박자는 맞으시는데 숨을 네. 충분히 본인 편하신 만큼 쉬시니까 박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장산곶마루의 한 소절만 가볼게요. 장산곶 시작. 네. 장산곶 마루에 목소리 잠시만요. 네. 여기 장산곶 보면 네. 장산곶 마루 여기까지 했죠? 네. 예. 이렇게 시작. 저랑 같이야. 곶 마루에 예 이렇게 북소리 시작.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다 봉에 쉬고 님 만나 보겠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네. 좋으세요. 그 들어가는 첫 박만 지켜주시면 돼요. 숨을 쉬실 때. 예? 예. 그러면 장상곤 마루에 둘 셋 푹 이렇게 첫 박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죠? 북소리 나더니 금 이렇게 첫 박을 네 충분히 쉬지 마시고 그 박자만 지금 예 다시 한번 쭉 저희하고 함께 1절만 불러보시고 네. 예 다 박자를 한번 지켜가면서 한번 불러보실게요. 소리가 더 약해요. 네. 네. 소리가 약하시다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네, 조금 약해가지고 네. 자 다시 한번 자 쭉 불러보세요. 시작. 장산골 하나 마루에 시작. 북소리 나더니 금일로 장봉에 만나보겠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이야. 이 만나보겠네. 네. 아,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첫 방만 잘 지켜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아까 에헤요하고 끊지 말아라 있잖아요. 어디죠? 아 꺾지 말라. 네. 꺾지 말고. 네, 꺾지 말라. 에헤요 이렇게 꺾지 말라고 아까. 물론 꺾죠. 그런데 네. 네. 이게 지금 말을 어떻게 하냐. 에헤요 요. 요 이렇게 분절이 아니라 에헤이요 요 짚어가는 거예요. 네, 네. 해보시겠어요? 시작. 에헤이요 에헤이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아, 지금 예. 음정이 안 맞았어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음정이 시작. 예. 에헤이요 요 음정이 안 맞네요. 에헤이요 에헤이요 시작. 에헤이요 에헤이요 네 그 음정을 잘 맞추셔야 돼요. 네네 예, 예. 네. 자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박금수님 네. 또 그 전화 끊더라도 방송을 또 계속 청취해 주시거나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해 네.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열정이 있으시네요. 아, 네. 아까 이게 누가 일일이 짚어주지 않으면 숨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노래를 하게 되면 숨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숨을 어느 자리에서 얼만큼 충분히 여유롭게 남도 모르게 쉴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사실 그것이 소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가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어렵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저희 차례가 돌아왔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1절, 2절, 3절 쭉. 네. 저 먼저 가야 되나요? 그럼요. 오늘 아... 할 만하신 분부터.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네. 했죠. 네, 네, 한번 아... 가보도록. 저희 저 음정을 맞춰서 가면 네, 되나요? 네. 네. 편하신 음정으로 잡으셔서.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 장산군 마루에 장봉에 입 만나 보겠네. 자, 후렴까지 가시겠어요? 에이오 에이야 만나 보 바람새 꽃
가게나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들렸다 가게나 해주세요, 선생님. 평가 시기나 자 평가가 웬 말이요? 지금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바람새 처음 해보시겠어요, 우리 상화 씨? 바람새 좋다구. 옳죠. 구 구가 네. 쭉 그음을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 시김새 하기 전에 떨어주시는 거 처음부터 흔드시잖아요. 아. 예, 그게. 바람새 좋다구 말고 아. 구 밴딩 하나 아. 쭉 밀어서 끝내 구 예. 아. 흔드는 음이 없이 소리를 쭉쭉 밀어서 충분하게 그 시가를 채워주셔야 돼요. 지금 처음부터 흔드시니까 노래가 많이 좀 대부분이 흔들기 때문에 이 배열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바 가보세요. 시작. 바람새 좋다구 떠달지 말고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 네, 이런 걸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노래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들리죠.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계속 떨어주시니까. 아, 소리가 아무래도 울렁거리다 보면 듣기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에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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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화 씨 뭐 들었구나 야. 에헤요 에헤요 거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선생님 우리 근데, 시간 다 끝났는데요. 어머 어떡하죠?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네 그건 다음번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에헤요 이렇게 지금 너무 느끼시면 안 돼요. 야, 쭉쭉 가네. 그런데도 꿋꿋하게 에헤요 이렇게 아, 꿋꿋하게 소리가 쫙 펴져 있어야 네, 된다는 네. 얘기예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거 유념하시면서 다시 그럼요. 보기 다시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 착실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짧았어요 시간이.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재밌네 이거. 근데 재밌네 몽고포 타령이 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같이 올릴까요? 네. 여러분 내려요. 네.